보지 않아도 네. 지킴 처음에 일단 항상 저는 우리 네. 고영이 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룸메잖아요 저희 미적 감각을 이런 느낌 말고요 제 지킴 미적 감각 보여드리겠습니다 벌써 고영이 형 맞죠? 벌써 아 당근이네요 아. 너는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아, 호영이 형이 베리베리 엄마답게 디테일한 거는 항상 놓치지 않더라고요 와 진짜 연우는 난 진짜 다 그렸거든? 이건 그냥 호영이 형 그 자체야 진짜 똑같은 거 같아 자 짜잔 짜잔 자, 멘트도 한번 해보세요 연우야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아 근데 제가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왜요? 닮았네요 닮았죠? 네. 닮았죠? 되게 호영이 형 같죠? 호영이 형 특징을 제가 잘 잡았어요 눈이 일단 네. 좀 큽니다 눈이 이렇게 좀 매섭게 생기지 않고 살짝 좀 순둥순둥하니 근데 코가 되게 길쭉해서 이렇게 오똑하잖아요 근데 형 되게 살 비슷하다 그리고 입술이 작아요 입술이 작아 앵두가 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갸름하잖아요 그리고 비슷해 귀걸이도 딱 머리도 비슷해 옛날 같아 그치 오래간지 옛날 같아 진짜 비슷하다니까 자 그다음 호영이 형 아 제가 실수 하나가 있어요 실수 얼굴을 너무 크게 그렸어요 얼굴 원래 좀 가름한데 네 어디 봅시다 짜자 실수하면 당한 거야 실수하면 뭐 퉁퉁이 아니야 야무지게 먹어야지 야무지게 먹어야지 아 내가 미안해 이걸 약간 좀 이렇게 가름한 게 그렸어야 돼 아 이렇게 이거 여기 빼면 여기 빼면 비슷해요 아 그렇네요 맞아 맞아 다시 느낌이 있네 여기 빼면 자 룸메즈 완성 완성 우리 아까 사람보다 잘했어 아까 그래. 사람은 충격적이게 맞아요 자 커트 커트